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어떤 종목을 좀 살펴봐야 할지,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올라갈지 내려갈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두 분이 또 어떤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을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그 종목,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포스코 강판입니다. 포스코 강판 오늘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철강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포스코 강판도 양호한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실적 기반으로 더욱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요. 아니다, 오늘은 좀 내려갈 것이다. 포스코 강판 지난주에 워낙 급등했고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과연 포스코 강판 오늘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포스코 강판 어떤 분이 가지고 오셨을지 약간 예상은 됩니다. 김민수 대표님이시죠? 네. 네. 정의자, 예. 포스코 강판 지난주 금요일에도 급등이 나왔는데, 네. 요즘 이 김민수 대표님의 패턴이 급등 나온, 전날 급등 나온 종목을 좀 가지고 오시는 경향이 있으셔가지고. 자, 포스코 강판 오늘도 근데 올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이틀 동안에 40% 이상 올랐습니다. 네. 네.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왔던 이유는 왜 이틀 동안 이렇게 빠르게 주가를 올렸느냐라는, 네. 부분들이 또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죠. 아, 그만큼 업황도 좋고 회사의 실적도 괜찮다 보니까 이를 반영하는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걸 단기적인 부분을 빼게 되면은 여전히 철강업과 실적에 대한 변화는 나쁘지 않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철강업을 보게 되면은 요즘 철강주 상당히 좋죠. 그렇죠. 예, 포스코를 필두로 해서 이 시클리컬 업종,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의 대표 주자인 철강주가 실적 상당히 좋다라는 관점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철광석 가격 강세로 가고 있고, 거기다가 연동되는 또 제품 가격들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열연부터 냉연, 뭐 철근, 대표적인 철강 시세 같은 경우도 거의 과거 좋았다고 하는 2017년, 18년도보다도 훨씬 더 올라가고 그렇네요. 있는 추세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더 그때보다는 어떤 스프레드가 더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중국에 대한 환경을 명분으로 해서 이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즉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지금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관점 쪽에서 상대적으로 중국이 생산을 덜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모자란 부분들이 한국 업체들이 또 수출을 늘려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이 계속 충분히 확인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전방 산업이 양호하다 보니까 앞서 올라갔던 가격만큼을 또 올려서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라는 부분들도 중요하게 바라볼 부분들인데, 게다가 세계 철강협회에서는 단기적인 전망, 내년까지 흐름을 봤을 때 한국의 철강 수요가 전년 대비해서 5% 이상 늘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작년 10월 달 대비해서 상향시켰죠. 이런 부분들도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포스코 강판은 주력이 쉽게 말씀드리면 컬러 강판이라고 합니다. 이런 쪽에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매출액이 10% 이상, 매출액 자체가 뛰었죠. 게다가 또 영업이익은 320% 이상 늘었던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로 봤을 때는 작년 한해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수치가 1분기만에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시가총액이 2,500억 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예상순이익 3,400억 대 비해서는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급하게 움직였던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이 전방 업황까지 고려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도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포스코 강판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철강 업황 자체가 지금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시클리컬 업종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업체들의 수혜, 중국 쪽에서의 영향을 받아서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늘 김민수 대표님께 드리는 말씀, 전에 급등하는 걸 가지고 오시니까, 네. 자, 지난 목요일에도 거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금요일에도 역시 한 2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괜찮냐 이겁니다. 네, 왜 저한테 반말하신 거죠? 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보통 네네. 요즘 시장에서 나오는
정설 중에 52주 신고가를 따라가라. 뭐 이런 내용도 있죠. 예. 그만큼 모멘텀이 강하다는 얘기가 또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월봉상의 큰 그림을 보게 되면은 네. 지금 직전 고점 때 즉 2017년도 18년대 수준 정도를 이제 안착하는 수준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앞서 잠시 보여드렸던 그림을 봤었을 때 어떤 이제 대부분의 가격들은 2017년도 18년대보다 훨씬 더 올라가서 스프레드가 확 벌어져 있는데 네. 이제 주가는 그 정도 수준까지 반영밖에 안 됐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월봉상의 주가와 함께 추가적인 단기 매물을 소환 뒤에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앞으로 또 이제 이어지고 있는 전방 업황이라든가 제품 가격에 대한 변화를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철강업종이나 대부분의 화학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이런 가격이 제품 가격과 함께 벌어지는 원재료와 함께 이어지는 스프레드가 가장 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꺾이지만 않고 유지만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좀 더 확대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당연히 실적이 더 좋아지게 되겠죠. 그런 쪽에 대한 변화를 봤었을 때 이런 원재료와 제품 가격들을 계속 체크하는 전략들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 포스코 강판에 대한 좋은 점, 실적을 지난주에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하지만 역시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매물 소화하는 과정은 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박종식 대표님도 궁금해요. 이 포스코 강판 지난주 실적 발표한 거 보셨을 테고, 추이를 좀 보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은 급등력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 급등력이 나타났는데 2월 달까지만 해도 한 17,000원대의 주가였는데 지금 벌써 47,000원입니다. 예, 거기다가 원래 저평가 기업이었어요. 모멘텀을 강력하게 가진 저평가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급등력이 나타나면서 본연의 자본 총계 2,233억을 현재 시가총액이 넘어섰다는 얘기죠. 2,844억으로. 그래서 원래 이렇게 좀 저평가 기업이 이제 본연의 자본 총계를 넘어서는 어떤 이런 현상이 발생됐을 때는 이 장기적 관점에서 일단 단기 매도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력도 이어질 수 있는 여지는 좀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45,8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홀딩 관점 한번 유지해 보시고요. 만약에 45,800원이 이탈되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57,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는 기술적 포지션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박정식 대표님이 또 구체적으로 가격을 한번 제시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김인수 대표님의 마지막 포스코 강판에 대한 한마디 좀 궁금합니다. 네, 저평가 기업이 모멘텀이 살아날 때는 기술적 분석 이딴 거 필요 없습니다. 네, 계속 갑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말씀하셨던 4만 5천 원대 부근까지 내려오게 되면 비중 늘리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또 1차로는 4만 5천 원, 2차로는 한 4만 1천 원대 이 정도까지는 가격 들어오게 되면 매수가 더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만큼 철강업황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은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또 서브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오늘 서브 궁금합니다. 네, 같은 컬러 강판인데 주가가 제대로 못 간 대표적인 종목이 KG 동부제철. 또 KG 그룹 좋은 그룹이죠. 그렇죠.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변화 계속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철근 쪽의 시황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그동안 대한제강이 계속 올라갔는데 한국제강 같은 경우 이제 한국철강이죠. 한국철강 같은 경우도 네. 어떤 일을 맞춰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딱 눌림목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포스코 강판이 일단 뭐 단기적으로도 많이 올라온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아니면 김민수 대표님이 여전히 좋다라고 평가하시지만 그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KG 동부제철이나 한국철강 정도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도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